내일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도 함께 얘기 나눠보죠. 김진경 본부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한세실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는 지금부터는 가격적인 매력이 높은 종목, 그리고 많이 하락한 종목이면서 이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받지 않은 종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한세실험의 경우는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바로 미국 수출이 중심이 OEM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류 시장도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면서 수주 또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의 경우는 신규 거래처가 확대가 되고 있어서 외형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에는 콜롬비아와 그리고 2분기에는 알로아 같이 이렇게 고가 아웃도어 웨어에 대한 수주도 이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환율 효과라든지 또한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 베트남에 대한 공장 가동률도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 또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 규모 자체가 증설이 되고 있고, 또 증미에 대한 이 원단 생산 법인 설립을 통해서 수주 계열화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성장성도 좀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세실업도 마찬가지로 고점대에서 많이 낙폭 과대가 된 상황에서 서서히 바닥을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반등을 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신저가 16,000원대를 찍고 나서 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였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11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1선을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돌파하면서 오히려 21선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시장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또 여기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종목보다도 한세시업처럼 이렇게 많이 낙폭 과대가 된 종목, 특히나 바닥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16,2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 2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세실험 뭐 올해 4월달 이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장도 3%대 상승력은 있었습니다만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고요. 16,900원의 종가 형성을 했네요. 한세실험 목표가 20,0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들어보죠. 정태근 팀장님.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언급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섹터가 바이오, 그리고 엔터를 포함한 소프트 포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쪽에서 종목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코로나 이슈가 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틀 연속 한 2만 명이 육박하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은 평균적으로 1만 명이 넘지 않는 그런 분포도를 보였었지만 이틀 동안 이 1만 9천 명 정도, 2만 명 정도 육박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다시 코로나 관련 테마들을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특히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작년 8월 달 이후에 거의 65%가량 주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폭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뭐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내 백신 1호 업체라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아마 어저께 이렇게 좀 강하게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숭이 두창 이슈를 내가지고 진단키트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진단키트 쪽보다는 아무래도 백신 관련된 종목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 볼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것들도 아마 이렇게 지난 과거에 괜찮았던 종목들, 괜찮았던 섹터들 쪽으로 다시 시선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에너지 관련주야지 대형주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들은 뭐 예전에 비대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일 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어쨌든 이 약세를 보이는 섹터들이 대면 관련된 종목이라 보게 된다라면은 이 대면 관련주였던 대안으로서 비대면 관련주가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성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일단 단기적인 어떤 대응에 대해서 좀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어제 대량 거래와 그리고 24%까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조금 힘이 붙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뭐 중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뭐 20만 원, 30만 원대 끌고 가기보다는 아마 15만 원대까지 어떤 크게 나오더라도 한 15만 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초가 공략주로서 단기적으로 대응해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14만 원 정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5,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빅머니 1부에서도 저희가 짚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빠르게 좀 아랫골이 달면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마이너스 5.7%까지도 내려갔던 종목입니다. 오늘 약보합권 0.8%대 12만 1,500원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 오늘 기관 쪽에서도 이틀 연속으로 좀 매수세가 붙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벤트성으로 올라갔을 수 있다 이런 진단을 해주시면서 좀 시초가 공략할 만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자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일단 손절가는 11만 5천 원,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